안녕하세요. 오, 많이 들어오시네. 네, 운동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울하게 앉아 있어요. 저희 아빠를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켜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나이도 있으셔서. 근데 스스로는 안 하시니까 이렇게 운동 방송을 켜서 수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받아야 하실 분입니다. 뽀시기 형님 화이팅! 아, 황치 형님 감사합니다. 뽀시기 형할수 있다! 운동 성공 기원 기 팍팍! 운동하기 싫어, 진짜. 저 혼자서는 이제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이제 수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잔소리와 닭달과 1분만 더, 하나만 더! 이거를 해주셔야 돼요. 할 때마다 켜주세요. 예, 네,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 라방을 하겠습니다. 운동 라이브 방송 몸 좋은 그런 유튜버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몸매도 운동 라방을 해서 몸짱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을 시작해 봐야 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각오 한마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이 약속을 했는지 지금 후회가 됩니다. 근데 운동은 해야겠더라고요. 보니까. 이제서야 내가 뉘우쳤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왜 운동을 하는지 하나같이 물어보니까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없대. 아니, 여기 절대. 지금 매일 9시에 찾아오신다고 매일 틀어달라고 그러시네. 내일은 안 되고. 내가 언제 매일이라고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매일이라는 얘기가 하여튼.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근데 내가 제일 걱정은, 만약에 내가 날씬해지면, 여러분들이 나 몰라볼까봐, 그게 내 걱정이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엄마 이러고. 빵 터졌어. 안성빈 씨가 꼭 운동하세요. 이용식 씨 천년만년 보고 싶어요. 안성빈 씨! 이제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할수 없이 하긴 했지만, 자, 이제 뭐? 올라갈 시간이야. 어디? 근데 몸무게 재는 것부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라이브 방송으로 운동 라방을 계속하면서 몸무게 내려가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잖아. 갖고 왔어? 일본에서도 지금 보면서 응원하고 계시다고. 아, 아,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아, 아리가도. 살뺐어. 살이노가 쫙쫙 빠지노요. 생방송으로는 눈여기노 보셔주셔노. 살이노 특히노 뱃살 됐어요. 뱃살 됐어가 쫙 빠지노. 훌쭉이노. 꾸미노 됐어요. 하이! 109, 109.8. 여러분 보이시나요? 109.8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1kg씩 라이브 방송을 해서 무리하면 안 돼요. 왜냐면 무리해서 다이어트를 하면 안될 나이시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1kg씩만 빼도 1년이면 12kg예요. 생각보다 날씬하다고요? 스트레칭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칭이라고. 아퍼, 여기 아퍼, 여기 아퍼. 거기가 늘어나야 돼, 거기가. 3, 어우! 2, 아! 1. 그만! 자, 됐어, 이제 올라가. 아니, 다리는 두 갠데 왜 됐어, 올라가요? 올려! 올려! 좀 더! 좀 더! 알아! 얼마나 스트레칭을 안 했으면 이거 갖고 이렇게 힘들겠어요? 자, 운동 시작합시다. 와, 진짜 많이 보고 계셔! 왜 벌써? 수미님 가족분 너무 좋아요.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아직도 안 올라갔어? 큐를 줘야지 올라가지. 난 기다리고 있잖아. 큐! 여러분, 이 운동은 엘리프티컬이라는 운동이에요. 제가 이제 40kg 감량할 때이 운동으로 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루에 1시간씩만 해도 이거 오래 하면 무릎 안 좋잖아?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입니다. 얘가? 관절에 무리가 안 가서 300명이 넘었어요, 300명이! 이 운동기구는 엘리프티컬이라는 운동기구입니다. 엘리프티컬. 나 생일날 수민이가 사줬죠? 근력형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살이 잘 빠져요. 저거 다 하시고 야식 먹으면 도루묵, 야식 절대 없죠. 355명이 넘었어. 어머나 세상에. 400명이 넘어가면 1단계 더 올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야 그거 수민아, 떠요. 좋아요. 수민아, 좋아요. 400명이 넘었어요. 한 단계 더. 야, 그만 들어오세요. 더 들어오면 안 돼. 500명 더 올라가면 1단계 더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지금 다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제발 누르지 마세요. 오늘 1000명까지, 목표 1000명. 여러분께서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저희 아빠 130, 140, 150살까지 살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야. 어머머머. 10,000원 감사합니다. 이용식 삼촌 건강하세요. 어우, 10,000원. 비타오백사. 비타오백.
우리 비가 오면 한 명씩 먹자. 만 원을 주셨으니까 오늘 운동 목표에서 5분을 더 하겠습니다. 500 돌파했대요! 500 돌파! 500 돌파! 500 돌파! 2만 원을 또 보내주셨어요. 뽀시기 아저씨 힘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근현님이 아빠 이름 한번 근현님 2만 원 주셨어. 그래서 5분 더 오 추가! 600명이 됐어요. 600명! 오! 나 처음! 여러분 저희 아빠 다이어트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응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빠 오늘 고만 들어오라고 내가 늘뿐이 운동 못 멈춰. 아빠 숨 차니까 말하지 마. 650명. 오. 말하고 싶은 걸 왜 말을 못해? 650명. 엄마 내가 목이 목말라. 와 난리 갑니다. 났어요. 난리. 밤새도록 갑니다. 밤새도록 가자. 산소가 모질라나 지금 내가? 나 산소 좀 산소 좀 마시고 오면 안 될까? 600명이야? 향미 박님이 5만 원을 5만 원을 주셨어. 울지 말라니까. 오늘 운동 못 멈춥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얘 어렸을 땐 이러지 않았거든. 근데 갑자기 애가 이렇게 변하네. 향미님이 5만 원 주신 향미님이 끝까지 감독하겠습니다. 이러시고 끝까지 감독해달라 그래. 나 너무 든든합니다. 오라 여러분 그래.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여러분 저 진짜 눈물 날라 그래. 저 정말 외로웠거든요. 혼자서 2분 운동시키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감독을 같이 해주시니까 이게 700명이 넘었어요. 오, 여러분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나봐. 700명이 넘었어. 동시 시청자가. 야, 너 아니. 내가 왜 이 아이디어를 못 내고 이제서야 아빠 운동을 라이브 방송으로 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야, 시집 보내야겠다, 그냥. 시집 멀리 가서 살아라. 1,000명 공약해주세요. 1,000명 되면 공약을 해달래. 내가 지금 무슨 얘기냐? 1,000명 하면 어떤 공약을 할까요? 1,000명 되면. 왜 네가 공약해? 내가 공약해, 이제. 1,000명 되면 운동 1시간 더 연장이라고. 어머머머머머. 역시 여러분들은 우리 아빠 건강에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진심인 팬이야. 찐팬.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요. 곧 지금 890명이야 아빠. 곧 900명이야. 여러분 어떡해. 그동안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자 여기서 라이브 방송 마치고 우리 모두 편안한 밤 됩시다. 너무 멋있는 말이 있어. 막튜브님이 수민씨 마음이 전국민한테 전달이 됐나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알아줘서 고마워 진짜. 왜 내 마음은 몰라. 왜 얘 마음만 아는 거야. 내 마음은 몰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 천 단위로 공약 가겠습니다. 천 단위로 1,000명 넘으면 일단 아빠가 20분 이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20분 이상 해본 적이 없는데 1,000명 넘으면 30분 이상 30분 그리고 2,000명 넘으면 1시간 2,000명 넘으면 1시간 3,000명 공약은 없나요? 3,000명 공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3,000명 되면 이민 가. 어떻게 할까요? 이민 들어봐. 와 이 기계랑 같이 나 단둘이서 이민 가. 1,000명이 넘었어요? 뭐? 1,000명이 넘었어요 지금. 1,000명이 넘었어요. 참 몰란다 지금 내가 참 몰라. 계속하면 돼.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2,000명 되면 1시간입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진짜. 이건 뭐야 이 덕화. 아빠가 이걸로 힘 빼지 말고. 여러분 근데 저희 아빠가 근육량이 진짜 많아요. 체력이 진짜 좋으시고 면역력이 진짜 높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근력형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진짜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내가 진짜 중계방송하네. 저 기구 정말 무릎에 무리 안 가요. 정말 무리 안 갑니다. 이게 약간 무릎 안 아파요. 아빠가 관절이 안 좋아서 오래를 못 걸어요. 계단 내려가면 내가 시큰시큰했는데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약간 무중력 상태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되게 힘든데 수영장 안에서 하는 것 같은 엘리프티컬이라는 운동기구입니다. 엘리프티컬. 땀이 나고 있어요. 땀이 나고 있어요. 화이팅! 가는 거야! 김혜리님이 배가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만세! 소리 너무 컸는데? 2,000명 되면 1시간! 2,000명 되면 1시간! 여러분! 아빠 못 멈추게 좀 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나 효과가 좋아요 있어요. 지금 한꺼번에 팍 올라가면 나 스피디 한번 내볼게. 좋아요 1,000까지 빡 누르면 달린대요 여러분! 아빠가 달린대. 900이야 900 아빠. 900, 100만 더 올라가면 나 진짜 달린다.
준비한다. 918 여러분. 1000 좋아요 1000 되면 달립니다. 942 950 50 나와서 50 되면 아빠 달립니다. 아빠 몇 초 달릴 건데? 얼마나 달릴 건데? 여기서 쓰러질 때까지. 아이 그건 안 돼. 사람들이 걱정해. 그 앞에 좀 비켜주세요. 아저씨 좀 비켜주세요. 나 달려야 되니까. 여러분 1000 되면 달립니다. 1000 되면 달려요. 나 아빠 달리는 거 좀 달리는 거 좀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989 10명 남았어. 10명 남았어. 10명 남았어. 자, 5명 남았어요. 2명 남았어요. 2명 남았어요.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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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달린다. 997. 997. 1000 됐다. 1000 됐다. 1000 됐다. 야!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자, 여러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을 10초 후 후 5초만 더 5초만 더 5 4 3 2 1 됐다. 25초 와 25초 와 아빠 물 좀 마셔. 물 좀 마셔. 와 힘든 거 했어.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달려서 여러분들한테 몇 분 더 했는지 시간 좀 보여주세요. 30분 45초 30분 45초. 혜진님 소통합시다. 네네 이제 쉬면서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그 정도 속도면 황영조도 이긴데.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거 진짜 처음 봤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엄마 소리 줄여주세요. 저희 아빠가 운동할 때 진짜 우울하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운동하시거든요. 하기 싫어서. 근데 여러분 덕분에 진짜 즐겁게 운동했어. 진짜 남자는 운동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달릴 때 제일 멋있다고. 원영님이랑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1000명 가까이 동시 시청을 하시면서 1000명 가까이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거든. 라이브 방송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규칙적으로 자주 할 건지 약속을 해주세요. 지금 전 국민과 지금 1000명과 주 3회 주 2회 주 7회 주 5회 7회 두 7회 이름 적어 이름 적어 두. 도리토스 주 7회 길에서 만나지 말아봐라. 최선을 다해서 3회 키고 2회는 무조건 키겠습니다. 그러면 운동 장소를 바꿔가면서 집 근처 그 평창동 거기 한 바퀴 걷기도 하면서 소통하면서 즐기면서 동네 한 바퀴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우리 동네 골목은요 언덕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 힘들어야 운동이지. 동현아 힘내라고 한번 말해주세요. 동현아 힘내. 동현이가 누구야? 여기 구독하시는 분. 동현아 힘내. 이 세상에는 동현이도 있고 서현이도 있고 남현이 북현이가 있어. 동서남북.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해가 뜨는 동쪽 동현이가 제일 좋아. 동현아 힘내. 힘내. 아빠 80kg 되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고. 80kg 될 때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해주셔야. 도와줘야지. 왜냐면 보고 계신 분이 없으면 이분은 절대 안 해요. 구독자 때문에 건강 찾은 꼬시기. 야. 오래오래 수민양과 사모님과 행복하게 사셔야죠. 데이지님이 오래오래 수민양과 사모님과 행복하게 사셔야죠 하면서 5천 원을 더 주셨어. 비켜. 올라가게 비켜. 올라가게 비켜래. 아니 돈 받으면서 운동하는 사람 처음 봤어. 돈 받으면서 운동하는 사람은 여기밖에 없어. 얼마나 행복해. 진짜. 이런 세상에 올 줄은 내 꿈에서 몰랐어. 나는 진짜. 아 근데 이거 땀을 빼고 나니까 기분은 괜찮다. 그래? 좀 가벼운 짓는 느낌. 왜 기분이 괜찮은 줄 알아? 몰라.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니까 힘이 나는 거야. 비길에 올라가. 근데 저분은 누군데 아까부터 너 비키라 그러고 나보고 올라가라 그러고 올라갑니다. 아빠 오늘은 딱 10분만 더 해. 5분? 어머 데이지님이 마음을 더 주셨어. 영원한 국민 오빠. 고만 보내. 고만 보내. 딱 10분만. 몸 푼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해. 네가 올라와봐. 그게 몸 푸는 거냐? 털들 1단계로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10분만 딱 몸 풀기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머 또 만 데이지님께서 또 만 원을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수민아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 아니 근데 너무 고맙잖아. 우리 아빠를 진짜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너무 그거 수민아 좀 비켜봐. 고마워.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최경민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진황님 기억할게요. 다음에도 꼭 와주세요. 10만 명 가자. 가자. 손도 올리지만 내 얼굴 좀 보이려고 해. 그래. 손을 탁 가려. 너무 가깝게 온다. 또
5,000원을 주셨어. 내가 진짜 이분 때문에 미친다. 내가 진짜 어? 그자님이 또 망해 주셨어. 데이지님이 5,000원. 뽀시기 아저씨는 국가 보물이라고 또. 아, 나 진짜 머리 아파 어지러워요 여러분. 호빵님께서 5,000원을 또. 뽀시기 오빠 화이팅. 따님이 너무 예뻐요. 유튜브 최고 애청자 감사합니다. 호빵님. 호빵님 고등학교 때 별명이 내가 호빵이요. 호빵. 데이지님 또 저희에게 항상 웃음을 주셔서 영진님 감사하다고 방법 끝냅니다. 아빠 몇 분 했어? 6분 23초. 10분만 채우고 이제 주문한. 운동 끝나고 소통할게요. 소통. 이 엉덩이 좀 주먹으로 때려봐. 어. 엉덩이 왜 이렇게 아파?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래요. 그래? 지금 좋아요 몇이야? 좋아요 1310. 1310이니까 1500. 1500 되면 달리고 끝. 1500 되면 1분 동안 달려. 저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이브 방송 중독자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빠가 운동 재밌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운동이 재밌는 게 아니라 라이브 방송이 재밌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빠는요.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라고 그러면 절대 안 해. 천만 분이 쏟아져도 안 못해. 10분만 채우고 내려와. 10분만 채우고 내려가겠습니다. 운동기계 브랜드는 테크노짐이고요. 이름은 엘리티컬이라는 운동기구인데 아빠 몸무게로도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그런 기구예요. 어? 자 이제 서서히 자 가자! 가자! 예! 비켜! 앞에 비키세요! 비켜! 다 비켜! 비키세요! 비켜! 나 아빠 달리는 거 처음 봐. 나 미쳤어 지금 미쳤어. 나 지금 돌아버렸어. 됐어 됐어. 몸 풀어. 여러분 덕분에 처음으로 유산소 40분 했습니다. 지금 시청자 수가 1115명. 운동방송이 이렇게 재밌대. 아, 땀나? 땀 많이 나. 티셔츠가 젖는 건 진짜 오랜만이야. 여러분 아빠가 유산소 20분 이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절대 없어. 근데 지금 난 20분 이상 하면 죽는 줄 알았어. 여러분들 때문에 나는 20분 동안 저가 올라가서 운동하면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즐겁게 40분을 40분 했어. 와. 내 정신 아니야. 자다가 잠꼬대 하면서 발버둥 치고 잘 것 같아. 야! 가자! 1분도! 어머니도 나오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하는데 공약을 하나 걸자. 2,000명 하면 나와. 자기 나와. 그래. 2,000명이면 엄마 공개. 나 10분 하고 엄마 10분 하고 또 내가 10분 하고 10분 하고. 2,000명 되면 어머니도 노래 불러주세요. 그건 제가 반대합니다. 사랑스러운 미나님께서 또 10,000원을 저는 아버지께서 너무 엄하셔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추억이 그닥 없어요. 두 분 모습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제가 아버지랑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못 지낸 것이 후회가 되네요. 아무 얘기하지 말고 아빠가 그냥 서 있을 때 옆에 가서 발자를 껴. 말이 필요 없어. 그리고 꽉 잡아봐. 아빠 심장이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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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울컥해. 아빠는 나는 안아줄게. 일로 와. 허무한 날 이러니까 아무 느낌도 없어. 여기 초코라떼님이 이용식 씨가 뚱뚱해도 건강하신 이유가 가족 간 사랑하는 마음이 크셔서 면역력이 높은 것 같대. 정답이다. 딸의 잔소리, 얘 엄마의 잔소리, 이 잔소리를 모아서 짜면 보약이야. 요 잔소리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 좋은 방법이네요. 꼭 용기 내서 실천해보고 다음 실방 때 결과 보고 드릴게요. 이용식님, 이수민님,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더 많이 행복하세요. 다음에 꼭 아빠한테 팔짱 끼고 실천하고 다음 라방 때 꼭 와요. 또 만나요. 자 그러면은 믿고 찾는 코미디언 뽀시기 이용식이 살빼기 프로젝트 첫 라방이었죠. 이용식 살빼기 프로젝트 첫 라방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다음 라방 때 2,000명, 3,000명 가가지고 아빠 살 쭉쭉 빠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오늘 운동을 하게끔 해주신 분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일요일날 9시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거, 원하시는 컨텐츠, 원하시는 운동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영상 올려놓을게요 이거. 네. 안녕.